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이렇게 목표가 도달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고요. 1월 15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틀 만에 수익률이 정확하게 24%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시죠. 바로 에브리봇입니다. 1월 16일 바로 어제 제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22.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종목에 대해서 추후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시죠.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에브리봇과 그린 케미칼이 목표가 도달에 성공했는데요. 이두 종목은 추후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물량이 잘 들어간 상태에서 어제 급등이 잘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시장이 좀 워낙에 좋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종목 모두 다 어제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다음 종목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차익 실현하고 교체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추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다산 네트워크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통신주들이 시장에서 뜨거운데요. 다산 네트워크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삼성전자 발 이슈로 다산 네트워크가 워낙에 또 이제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KMW나 솔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미 대장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다산 네트워크도 지금 현재 후발로 약간은 이제 짧게 움직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4,600원, 손절라인 3,8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5G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관련된 모멘텀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다산 네트워크였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